네, 김진혁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우선 팀의 승리부터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 시리즈에서 두 번째 수훈 선수 인터뷰입니다. 이런 경험도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. 기분 좀 어떠십니까? 네, 기분 좋고 또 팀이 승리할 때 또 마운드에 있었다는 거에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,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지난 1차전에서도 오늘도 정말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셨는데요. 스스로가 평가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 뭐 스트라이크가 많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또 포수 보근이 형이 또 잘 이끌어줘서 네,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김진욱 선수 올 시즌 한 단계 또 스텝업한 느낌입니다.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졌다고 느끼는 점이 있으신지요? 일단 뭐 마운드에서 생각을 줄이고 그리고 또 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, 네, 좋은 확신이 있으니까 네, 스트라이크 많이 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희 베이스볼 투나잇 스튜디오에 있는 한기주 의원님이 지금까지 보니까 좀 골반 사용 그리고 중심 이동이 좋아졌다는 평가가 있어요.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거는 훨씬 좋아진 부분이고 또 김현욱 코치님이 네, 많이 저한테 지도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부탁할 때마다 시간 날 때 틈틈이 많이 알려주셔서 그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코치님한테 감사한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김진욱 선수 지금 기세라면 다시 한번 태극마크에 대한 욕심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어떠신가요? 항상 국가대표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한 번 더 갔다 온 뒤로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김진욱 선수의 앞으로의 이 기세 쭉쭉 유지하시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김진욱 선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